제가 보기에는 1.4% 성장하기도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보다는 더 많이 오른 게 뭐 삼성전자부터 전기전자, 그다음에 철강, 포스코 홀딩스, 예, 그다음에 현대차. 미래의 경기는 좀 개선될 것이다. 이게 주식시장 이런 기대를 갖고 올랐는데요. 타월이 저점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선행지수가 저점을 친다는 거는. 자, 그러면 이러한 미국에서 시작되는 충격에 의해서 이제 한국도 분명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요즘 이제 우리 무역 수지 뭐 13개월 연속 무역 적자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예. 지금 한국의 경기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뭐 우리 경제 뭐 각 예측 기관들이 계속 성장률 전망치를 예, 낮추고 있죠. 네. 예, 대표적으로 한국은행 경제 전망이 중요한데요. 왜 한국은행 경제 전망이 중요하냐면은 한국은행이 이거를 바탕으로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통화 정책을 운영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한국은행이 3개월마다 경제 성장률 전망을 수정해서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거 2월에 전망할 때는 우리 경제 성장이 1.6%인데요. 이번에 전망하면서 1.4%로 낮췄거든요. 뭐 내년 2.3%. 근데 물가는 3.5%로 유지했고요. 경상수 흑자폭도 좀 축소시켰어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4% 성장하기도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낮춘 게 1.4인데. 예. 그래서 지금 뭐 IB들 보면은 이보다 더 낮게 전망하는데 저는 한 1.0% 안팎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상당히 그럼 더 떨어지네요. 지금 예. 예상했던 것보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예, 그 다음에 수출이 있는데요. 1.4분기에는 소비가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가 성장했습니다만은 지금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은 오히려 우리나라 가계가 은행 대출을 좀 줄여가 하고 있거든요. 부채가 많기 때문에 뭐 돈 빌려 소비하고 투자할 여력이 별로 없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지금 936조 현금성 자산 가지고 있는데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투자를 안 늘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수출이 물론 그 4분기 가면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뭐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없고요. 정부가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번 정부가 예, 건전 재정을 외치면서 지금 추경 예산 편성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 예, 저는 결국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미루고 있는 거예요. 예, 현황에 대해서 현실 인식이 좀 부족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가계 부채 높고 기업 부채 세계에서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부마저 돈을 안 쓰면은. 사실 1% 성장도 굉장히 힘들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이렇게 경제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랐죠. 네. 뭐 연초 2180까지 떨어졌다 2600까지 올라갔는데요. 예, 그거는 현재는 나쁘지만은 미래의 경기는 좀 개선될 것이다. 이게 주식시장 이런 기대를 갖고 올랐는데요. 이 그림은 OECD가 발표하는 한국 선행지수고요. 예, 그다음에 파란선은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거든요. 그런데 네. OECD 한국 선행지수가 2011년 5월을 정점을 치고 계속 떨어졌어요. 이후로 주가도 많이 조정 보였죠. 근데 주가가 조금 선행합니다만은 OECD 한국 선행 지수를 보니까 4월에 이게 조금 꼬리를 들었거든요. 3월이 그 저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 선행 지수는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은 OECD 한국 선행 지수가 우리나라 통계청 선행 지수에 비해서 한 1개월 정도 선행을 해요. 네. 네, 그러면 이게 그 4월이 저점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선행지수가 저점을 친다는 것은 현재의 경기는 나쁘지만은 빠르면 올 4분기 늦어도 내년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좀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은행도 올해 1.4인데 내년은 2.3% 성장 예상하는데요. 이게 주가가 미리서 예, 선행지수 상승을 기대하고 올랐는데 예, 최근에 선행지수가 이제 방향을 전환하는 이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올해 경기는 나쁘다는데 왜 주가가 오르느냐. 그 현재 경기를 보고 주식 투자하면 사실 돈 못 벌거든요. 그래서 그건 6개월 선행한다고 다들. 예, 뭐 6개월, 9개월 뭐 선행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만 이 선행지수, OECD 선행지수가 뭐 추세적인 방향 전환이니까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예, 저는 4월 반등했다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제가 3분기 미국 쪽에서 주가 조정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그렇게 조정이 오면은 또 주식 비중을 늘릴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충격으로 외부 충격, 미국발 충격으로 한국 시장이 빠졌을 때에는 오히려 그때가 매수해야 되는 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OECD 선행 지수가 말씀하신 대로 바닥을 짚고 턴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 때문에 예. 보통 이럴 때 그 경기 민감주는 이런 예. 이럴 때 사야 된다. 반도체가 됐든 철강이나 화학이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우리 코스피 보면요, 뭐 코스피 지수보다는 더 많이 오른 게 뭐 삼성전자, 전기전자, 그다음에 철강, 포스코 홀딩스, 예, 그다음에 현대차,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올랐거든요. 지수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른다는 것은 앞으로 저 경기가 회복된다는 기대를 가지고 오른 거죠. 네.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올해 못 올랐던 게 뭐 통신 서비스, 그다음에 음식료 이런 것들은 소위 저 경기 둔감주라고 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코스피 보면은 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지금까지 오른 거예요. 이런 네. 업종들이.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OECD 한국 선행지수가 방향을 서서히 전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 보면서 뭐 주식시장이 참 똑똑하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 그 우리 만약에 미국발 충격이 없다면 우리의 자체는 경기 OECD 선행지수 이때가 사실 우리 한국 증시도 바닥을 짚고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네. 그냥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상황인데 미국발 충격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6, 7, 8월에 그런 어떤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만 보면은 뭐 주가 조정이 뭐 크지도 않고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요. 뭐 선행지수 오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돈 흐름 보면은 작년에는 은행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돈이 은행으로 많이 몰렸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은행과 정기금리가 1년짜리가 작년 5%에서 최근에 3.5% 주는 은행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조만간 2%로 떨어질 텐데요. 은행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은행 정기예금으로 돈이 안 들어오고 단기 부동자금으로 돈이 서서히 몰려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탁금도 서서히 늘었고 주식형 펀드도 뭐 늘은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지만 좀 늘었고요. 특히 MMF로 작년 말에 150조였는데 최근에 그 뭐 거의 190조까지 갔다가 185조 이런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MMF로 돈이 지금 많이 몰려들거든요.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이런 돈들은 주식시장에서 수익률이 높다면은 주식시장을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이죠. 뭐 네. 부동산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뭐 아직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은 조금 더 바닥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한국 시장도 조정을 받을 것이다. 미국 시장은 이제 거품으로 인한 예. 조정, 경기 침체로 인한 조정이고 예. 우리는 미국의 조정을 받아서 우리도 조정. 그러나 그때는 매수의 조정이다. 그런데 예. 지금 우리 경기가 안 좋은 점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한은도 이번에 3회 연속 금리 동결을 했잖아요. 예. 예. 이러한 것들이 어떤 좀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지는 않을까요? 예. 뭐 저는 금리 인상 사이클 뭐 이번 끝났다 0.5% 3.5%까지 올랐는데요. 물론 저 한은 총재가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뭐 금통위원 6분이 3.75%까지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한 번 더 돌릴 수 있다 그러는데요. 예,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경제 예, 실제 GDP가 잠재 GDP 지금 밑돌고 있고 예,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빠르면은 아마 5월부터 2% 후반에 진입했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예. 한국은 빨리 잡혔네요, 그러면. 예. 물론 저 작년 그 5월, 6월 기저효과도 있습니다만은 뭐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부터는 2% 후반에 진입하리라 보고 있고요. 뭐 4분기 가면은 2% 초중반까지 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한은 총재가 물가 목표가 2%인데요. 예, 거기에 쓸 것이나 확실히 생길 때까지는 금리 안 내리겠다 그러는데 예, 저는 뭐 4분기 가면은 물가상승률 2% 초중반대로 떨어지고 뭐 경기 침체 이런 거로 보면은 4분기에 금리 인하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쉽게 잡을 왜냐면 한국도 뭐 6%대 막 이야기 나왔던 게 몇 달 전이었던 것 같거든요. 예, 예. 이렇게 좀 빠르게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경기 침체가 그만큼 왔다는 건가요? 예, 경기 침체가 왔고요. 예,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저 미국보다는 금리 더 빨리 내렸고 아. 그다음에 빨리 동결하고 있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수요예요. 우리 지금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한 0.5%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보다도 0.5%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더 많다는 의미가 되고요. 아까 그 재고율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그 제조업 재고율 지수가 97년 외환위기보다 더 높다는 거죠. 네. 기업들이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냥 흔히들 그 떨이라고 그러죠. 덤핑치는. 네. 상품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물론 아직도 그 서비스업 물가는 전혀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거 재고가 많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뭐 최근에 생산도 줄이고 있지만 더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수입에다가 쓰는 소비국이고 우리는 제조국이다 보니 생산국이다 보니까 예. 이런 면이 또 인플레이션 잡는 데 또 유리한 방면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그 아까 금리나 언급하셨는데 4분기에는 할 수도 있다. 이거는 예. 미국의 경우입니까? 아니면 한국도 금리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우리가 저는 먼저 인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먼저. 예. 예, 미국도 저는 4분기 후반쯤 가면은 뭐 마지막 FOMC가 12월에 있습니다만 예, 그때 가서는 미국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런데 이제 하나 걱정되는 건 우리가 계속 동결을 하면서 미국은 이제 인상을 했었고요 금리를. 예, 예. 그러면서 금리 한미 금리 역전차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생각보다는 외국인들이 떠난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많이 들어왔어요. 예. 뭐 주시장으로도 돈이 들어오고요. 네. 채권시장으로도 돈이 3월에서 5월 24일까지 통계를 보니까요. 9조 2천억 달러 정도 채권시장으로 오히려 돈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 금리가 우리 금리보다 지금 기준금리 1.75%포인트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채권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채권시장에서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이 27% 가지고 있고 그 외국인 자금 중에서 40% 이상이 미국계 자금이거든요. 그런데 네. 채권은 상장 채권 외국인들이 9% 가지고 있는데요. 아시아계 자금이 47% 예, 지난 4월 기준입니다. 유럽계 자금이 30% 두 개 합치면 77%거든요. 채권시장 미국계 자금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왜 그러면 외국인 자금들이 이렇게 들어오느냐. 예, 저는 금리나 기대도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먼저 미국보다 금리를 내리면은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게 되죠. 예, 그런 거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예, 지금 외국인 자금이 우리 채권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느냐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삼성전자와 그 하이닉스 이런 어떤 그 반도체와 관련해서 요즘 뭐 외국인의 매수 분위기는 싹쓸이하는 느낌인데요. 예. 이러한 것들은 이 반도체라는 섹터를 사는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한국 시장을 사는 거로 신흥국을 사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한국을 사는 거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예, 뭐 저처럼 생각하는 외국인이 있을 거거든요. 예, 제가 좀 명목 GDP로 평가하면 아직도 우리 코스피가 10% 이상 저평가됐고요. 그다음에 한율이 그 1330원, 2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이 한율이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다는 거죠. 하반기부터 경상수지 흑자로 돌아서고요. 내년에는 아까 한국은행 경제 전망 보니까 경상수지가 450억 달러 흑자를 낸다고 보고 있어요. 아, 저희 지하철 공사인데 다이너마이트. 오늘은 좀 길게 하네요. 폭발소리 깜짝 놀랍니다. 예. 아이고. 네. 예. 그런 거 경상수지 흑자 같은 걸 고려하면은 뭐 한율이 저는 적정 수준이 결국 한 1150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고 원화 가치도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예, 계속 한국을 사야 되는데 한국 살려면 제일 좋은 게 그냥 삼성전자죠. 유동성이 좋고요. 예, 그리고 아까 OECD 선행지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 주가가 이런 선행지수에 고점 저점에서 약간 선행을 해요. 네. 그래서 OECD 선행지수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뭐 시간이 가면은 한국 수출이 좀 증가할 거라는 거죠. 네. 수출이 증가하면은 삼성전자도 좋아질 것이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사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뭐 최근에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많이 사는 거는 뭐 삼성전자도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은 한국을 사는 게 아닌가. 예, 그런데 이게 계속 사는 게 아니라요.
아까 지금 최근에 환율하고 주가하고 지금 최근에 단기적으로 괴리가 생겼다. 그거 말씀은 지금 어떻게 일을 해야 되죠? 조만간 외국인이 팔 거라는 거죠. 아. 외국인이 팔면서 주가가 떨어지면서 환율하고 이제 주가 지수 괴리가 좀 좁혀질 거라는 겁니다. 네. 사실 요즘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300원 아, 1,320원대 환율도 외국인들이 사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 자체가 좀 오버 상황이다. 예, 뭐 제가 장기적으로는 아까 뭐 한국 경제 뭐 원화도 저평가됐고 그다음에 코스피도 저평가됐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사는 건데요. 네. 예,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조만간 팔 거라는 것은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예, 이거는 좀 미국 쪽에서 조만간 충격이 오고 미국 주가가 하락하면서.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여기 우리 주식도 일시적으로는 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때 그 몇 개월 전에 그 우리 교수님이 엔저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다 해서 엔화 자산을 좀 사는 것도 괜찮겠다. 한 6, 7개월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이제 말씀하셨던 게 6, 7개월 더 됐죠? 작년에 얘기하신 거니까. 근데 뭐 워렌 버핏이 사서 그런지 몰라도 33년 만에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네 뭐 이런 뉴스가 일본에서 계속 나와요. 예. 일본 그 니케이 뉴스가 90년 6월 그때 수준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네. 물론 그 최고점까지는 돌파 못했습니다만은 뭐 일본 경제에 대해서 뭐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 1, 4분기 전 세계 지금 GDP 성장률이 발표됐는데 미국식 연율로 따지니까 일본이 1.6%, 우리 1.1, 미국 1.3, 유럽 0.3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분기 일본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더 높은 성장을 했다는 거죠. 디플레에서 탈피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전 세계가 일본에다 반도체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예, 일본도 지금 반도체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 85년에 D램 분야에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80%였어요. 아, 엄청나네요. 예, 지금 우리가 한 73%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크니까 미국이가 때렸고 그다음에 또 저 85년 9월 플라자 협정 통해 가지고 엔강세 유도하고 그러면서 일본이 어려워졌는데요. 일본이 그때를 한번 재현시키자. 그 일본 정부가 그렇고 일본의 대기업들 뭐 8개 기업이 만들어가지고 반도체 회사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뭐 그런 기대들이 일본 시장에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 경제가 장기 지속된 디플레 탈피하고 있다. 그리고 또 IT 쪽에서 일본이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투자하는데 역시 저도 뭐 일본 경제 뭐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주가보다는 더 오르라 보는데요. 역시 제가 일본의 그 GDP 추세를 구해보니까 아까 우리 코스피가 10% 이쪽으로 벗어났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일본은 한 12% 정도 더 위로 벗어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더 버블이 껴있다? 예,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예. 그래서 조만간 저는 일본 주가도 뭐 조정 거치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참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참 오를 때는 계속 오를 것 같아가지고 그때 산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지금은 그래서 주식을 좀 비중을 줄여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래서 뭐 제 전망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뭐 저는 일정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추세를 구해가지고 추세 위로 10% 벗어난 비중 줄이고 밑으로 뭐 5% 10% 가면 비중을 늘리는데요. 투자자 여러분들 중에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보다 위로 벗어나면 비중 좀 줄이고 밑으로 벗어나면 좀 줄이고 근데 그런 기준이 없으면은 요새 같이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좀 높은 데서 사고 또 주가가 떨어지면은 낮은 데서 파실 되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마련하시고 투자하시면은 뭐 적정한 수익률, 리스크 관리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어쨌든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외국인의 매수 매도 이게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지금 1,300원, 1,320원대 이 환율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와 관련해서 참 여러 가지로 말들이 좀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 경기의 이 한국 경제 자체의 펀더멘털이 자꾸 약화되는 시점이라. 예. 예. 뭐 저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달러 가치가 계속 하락한다. 우리 원화환율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 중에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2, 3년 정도 내다보면 환율이 1,150원 근처에 가는 과정이 전개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앞으로 3개월 정도만 보면은 환율이 1,300원 안팎에서 움직이다가 뭐 1,400 근처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미국이 더 그 버블이 깨지면서 미국의 환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오히려 떨어질 것 같은데. 그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미국서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꼭 달러가 오히려 강세로 가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2011년 8월 달에 S&P라는 회사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우리 코스피도 20%가량 그때 단기적으로 떨어졌고 미국 주가도 떨어졌는데요. 미국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달러 가치는 오히려 오르거든요. 예, 아주 일시적인 현상입니다만은 이번에도 그 미국 시장이 불안하면은 예, 저는 달러 가치는 좀 오르리라고 생각해요. 네. 예, 그래서 최근에 104 뭐 안팎까지 101까지 떨어졌다 올라왔습니다만은 이게 뭐 107, 108 뭐 조금 더 오르면 110까지도 일시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우리 원화 환율도 앞으로 그 3개월 정도 보면은 여기서 많이 떨어지기보다는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한번 이걸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